여행 다녀가지고 아씨 원래 이랬는데 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성진님. 안녕하세요. 네. 바이크 운행 총 이걸로 몇 킬로 정도 하셨어요? 한 8,000킬로 정도요. 8,000킬로. 네, 제가 산 거죠. 운행하시면서 느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완벽한 바이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완벽하다. 완벽하다는 게 어떤 의미죠? 좀 상대적인 의미니까. 출력이면 출력, 자세면 자세, 연비면 연비,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연비가 에버리지로 한 17에서 18 정도 나오죠. 네, 도심에서 해도 별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시에 이제. 나가면 최대 한 20몇 킬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크루징에서 한 네. 20 나오는 것 같고. 그럼 배기도 이제 순정을 쓰고 계시는데 네. 사운드는 어떻습니까? 순정 머플러 중에는 이만한 사운드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좋아요. 가와사키에서 사운드 튠을 해서 나오는 네.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머플러 엔드에 장착하실 연두색 동그라미는 어떤 거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머플러 가드인데 네. 전도시에 그냥 머플러를 보호해 주는 건데 저는 그냥 이뻐서 했습니다. 그게 불 들어오거나 하진 않는 네. 거죠? 네. 그런 기능은 없고 반사 기능은 조금 있더라고요. 조금. 반사 기능? 네, 뒷차에. 지금 옵션 다신 거는 여기 센터 스탠드 네. 그리고 엔진 가드 그리고 표시가 안 나지만 가와사키 라디에이터 네, 가드. 라디에이터 가드. 그리고... 예, 가격이 19만 원. 네. 아, 굉장한 네. 굉장합니다. 석쇠 하나에 19만 원. 석쇠 하나에 19만 원. 이게 SW 모테코 사이드백 스테이너가 되나? 예. 바람도. 장거리 운행을 하시니까. 네. 양쪽에 가방도 있어요. 예. 이게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가방을 달아도 자세가 좀 덜 흐트러지는 네. 그런 예쁜. 그리고 여기는 블랙박스. 그냥 선물 받아가지고 달았는데 조만간 박스 무장입니다. 조금 묵직하네요. 네. 그리고 SP 커넥트 폰 거치대. 그리고 아대. 아대. 이거 또 가와사키가 전통적으로 열쇠가 네. 좀 열쇠 작죠. 네. 이것도. 네. 차를 조금 보여드리면. 저는 뭐 거의 100% 순정이고요. 가드에 뭐 요거 스티커, 저기 탱크랑 세트로 돼 있는 거. 좋다. 그리고 이지그립, 니그립 패드. 돌기. 네. 그리고 가와사키 순정 슬라이더. 이거는 신차 구입 시에 가와사키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요거랑 엑슬 슬라이더. 요것도 아마 제공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전주인이 2,700km 정도 사용하신 거를 데리고 와서 제가 한 2,500km 정도 지금 운행을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성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출력면이나 밸런스면이 되게 좋은 네. 바이크라는 걸 느끼고 있고 특히 저속에서의 그 강한 힘, 예. 토크 굳이 고RPM까지 안 땡겨도 넉넉한 힘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가장 기분 좋은 RPM 영역대가 저는 한 5,000 정도 5,000, 6,000 저도 한 4,500에서 네. 6,500 사이가 네.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차가 그... 경쾌하면서 힘도 있고 그쵸. 너무 무리하지 않은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좀 희귀한 나름 RS도 많은 차는 아닌데 흔한 차는 아닌데 그 중에 더 희귀한 그 중에 희귀한 카페가 두 대가 모였죠. 네. 카페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프론트에 있는 이 어퍼카울, 네. 어퍼카울인데 이게 크기는 뭐 그렇게 거대하진 않지만 나름 방풍력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은근히 있더라고요. 예, 그냥 생 네이키드를 타면 한 120km를 넘어가면 가슴 부위에 약간 이제 압박이 오는데 네. 이 차는 한 140을 넘겨도 그런 건 네. 없는 것 같고 네. 물론 차량 특성상 이제 뭐 고속 고 RPM으로 쏘는 차는 아니다 보니까 기분 좋게 다닐 수 있는 영역대는 140 정도, 140에서 160 정도인 것 같아요. 네, 240km를 끝까지 붙이시는 분도 계시다고는 하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굳이 뭐 그렇게 탈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쏘는 차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쏘면 또 쏠 수는 있는 차. 그렇죠. 필요할 때. 네. 네. 하지만 중저속에서 네. 맞춰진 차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 결론 내리면 아유 뒤에 또. 아론은 쏘는 차죠. 네, 저거는 불편하고. 네, 네. 잠수교의 제한 속도는 40km인데 저런 차는 엄청 답답하죠. 가슴이 터지는 차고. 대결 그리고. 예. 아론이 지나가는 걸 보다 보니까 문득 생각난 건데 바이크 타시는 분들, 특히 시내 주행 많으신 분들은 발열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구백 RS가 발열 문제에서는 꽤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탔던 W800보다는 조금 낫더라고요. 조금 그거는, 좋다. 네, 그거는 센 공랭이라서 네. 막 발 뜨거웠거든요. 네네네.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네네. 사실 그 사기통 고 RPM 차량 같은 경우에 여름에 특히 시내에서 거의 뭐 허벅지 뻘개지죠. 허벅지가 익는다. 또 저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불임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구백 RS는 덩치에 비해서는 발열은 적은 기종인 것 같고. 나름 유순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팬이 돌고 하면 좀 뜨겁긴 합니다만 네. 여름에 탈만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더위를 근데 좀 많이 타가지고 아 더위 많이 타세요? 발열 문제를 다른 바이크로 해결했습니다. 슈퍼커브로 해결했습니다. 슈퍼커브? 네. 아, 그러면 한여름에는 커브 타시고 출퇴근은 사실 커브 위주로 하고 네. 얘는 가끔 이제 주말이나 시외 나갈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행 갈 때나 그러면 1회 주행으로 하루에 가장 멀리 타보신 건 몇 킬로 정도 타보셨어요? 서울에서 충주까지요. 서울 충주? 네,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도 안 쉬고 그럼 편도로 한 270km 나오나요? 자동차 전용 제외하고? 그거를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지만 한 200km 정도? 200km? 네. 그러면 저기 하루 운행하면서 누적으로 제일 길게 타보신 거는 몇 킬로 타셨어요? 제가 정확히 안 재봐가지고 네.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 지구백 RS 오픈톡방에서 만난 사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희귀한 카페고 또 사는 지역도 약간 비슷하고 해서 네네. 한번 만나 뵙고 얘기 나누고 싶어서 만났는데 그 방에서 저는 조금 독특하다라는 평을 들은 분이 지구백 RS 얼마 전까지 갖고 계시다가 판매하신 분이 계신데 아. 그분이 장거리를 뛰시면 이제 그 엉덩이가 많이 아프다 아.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많이들 공감은 안 했었어요. 근데 다른 한 분이 좀 덩치 크신 분이 공감을 하셨고 조금 살집이 좀 많으신 분들은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조금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요? 참을 네. 수 있을 정도? 네네. 근데 장거리보다는 안 아파가지고. 아, 그렇죠. 네. 예. 저는 지난주에 한번 하루 동안 420km를 타봤는데 오. 계속 와인딩 위주로 타고 시내 돌아오는 길에 조금 그 하체가 좀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엉덩이에 고통이 느껴진 것까지는 아니었고 네, 저도. 단점을 얘기하자면 노멀 RS보다 핸들 포지션이 좀 낮잖아요. 네. 그래서 속도를 어느 정도 내는 구간에서는 편한 포지션인데 아, 네. 이게 시내에서 가다사다 할 때는 손목에 조금 피로감이 오는 거예요. 손바닥이랑? 네, 손바닥이 저리고 약간 피곤한 것 같아요. 근데 뭐 R차에 비하면 굉장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고 F차 수준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저는 게다가 여친까지 있어가지고 아 여친 핸덤을 하면은 네네 손바닥이 정말 아픕니다. 아 네. 여친분이 탱크를 잘 안 잡으시나요? 제가 탱크 만지는 걸 싫어해서 아.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저를 안고 있던가 제 허벅지 위에. 아 네. 글러브 끼면은 탠덤 할 때 탱크 좀 만져도 되지 않아요? 아 너무 싫어가지고 네. 예 깔끔하신 성격
그리고 딱히 저도 뭐 단점이라고 꼽을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약간 올라운더 성격이 있는 차다 보니까 약간 어느 한쪽으로 막 그 치우친 장점? 이런 것들은 또 꼽자면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두루두루 만능. 예, 만능. 약간 운동선수로 치면 저기 김남일, 올림픽 종목으로 치면 육상선수, 네. 근대 오정 선수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근대 오정. 예. 축구로 치면 뭐 유상철 형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역도도 있고, 뭐 혹은 격기하는 유도나 레슬링 같은 것도 있고, 혹은 100m 하는 스프린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목 선수들이 다른 종목 가면은 그렇게 힘들어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오정 선수 이런 분들은 웬만한 종목에서도 다 어느 정도 기량을 네. 이제 발휘하는 약간 그런 차량 같아요. 얘는 클래식 쪽에 가도 어울리고, 예. 같이 달리는데 스트레스도 없고, 그렇죠. 알차 쪽에 가도 따라하는 갈 수는 있고, 그렇죠. 특히 뭐 투어링에서 초고속 투어링만 아니면 어느 정도 그렇죠. 커버가 되는 네.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뻐서가 좀 큰 이유가 됐었거든요. 저도 예. 너무 생긴 게 섹시해서. 그죠. 예. 현존하는 바이크 중에 가장 아이코닉한 바이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지구백기에 RS라고 붙은 게 레트로 스포츠잖아. 아, 예. 레트로 스타일이 아니고 레트로 예. 스포츠잖아요. 네. 예. 근데 흔히 이제 뭐 RS라고 하면 레이싱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예.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건 아니고 레트로 스포츠죠. 스타터 너무 사고 싶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7년인가? 처음 딱 보고 발표했을 때? 네. 아, 이건 사야지. 한 가지 또 흠을 꼽자면 한국에서 가격인 것 같아요, 가격. 가격이요? 예. 얘가 점점 좀 오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신차가도 그렇고 중고가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한국 가격, 발매 가격 자체가 뭐 일본, 유럽, 북미 같은 좀 큰 시장에서의 발매 가격이랑 가와사키 코리아에서 발매하는 가격이랑 차이가 좀 있죠. 원화 기준으로 한 250만원 내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의 바이크 시장이 그렇게 크질 않고 하다 보니까 이해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가슴이 아프죠. 그 해외 포럼 같은 데서 중고 매물 이렇게 만 킬로 미만으로 탄 것들 올라오는 거 보면 엄청 싸죠. 굉장히 싸더라고요. 예. 그럼 뭐 한국이 참 바이크 타기에는 어려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악조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비싼 취미고. 네, 비싼 취미에다가 네. 제약도 네. 많고. 그러면 저기 바이크 왼쪽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왼쪽 면. 저는 헬멧과 함께 잠깐 자켓을 걸어놨는데 별건 없어요. 저도 여기 텐덤 그립바는 저는 알리에서 한 배송료 포함해서 6만원, 6만 몇천원 주고 내린 것 같은데. 예쁜데요? 예, 나름 이질감이 들지 않고 예뻐가지고 이걸로 했고. 그리고 뭐 저도 블랙박스랑 뭐 SP 커넥트 무선 충전 패드 이 정도가 되어 있고, 키링은 저는 아우디 RS 것을. 아우디 RS. 예. 아, RS이긴 하네. 예. 마치 순정인 듯. 예, 그렇게 쓰고 있고. 차는 어제 세차를 맞춰서 광빨은 살아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청소부 아주머니가 그 출근 안 하시는 날 구석에서 물 떠다 놓고 이렇게 뽀득뽀득 씻거든요. 나름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어가지고 깨끗하게 관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 참. 이지그립의 제일 단점이 여기 리그립을 붙이면 여기에 바지 때가 구석에 끼는데 이건 뭐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산 게 이 돌기가 좀 작은 거거든요. 아, 예, 그게 네. 약간 트랙용 같은 그런 네. 거죠. 예. 그거는 어떨까 지금 저도 살짝 지금 이거 보니까 걱정이네요. 아니, 성격상 약간 그런 네. 걸 용납하기 힘드신 분. 아, 네, 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평소에는 귀여운 가방을 달고 네. 다니시는군요. 여기다가는 뭐 담배 핸드폰 정도 이렇게 넣고 다니고. 네네. 이런 거 요새 저기 자전거용으로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원래 자전거용인데. 그렇죠. 예. 네. RS 타시는 분들이 저도 뭐 많이 만나 뵙진 않았는데 톡방에서 이렇게 만나 뵈면 다르더라고요. 조금 다른 네. 바이크 타시는 분들, 점잖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네. 어플로도 거의 다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요. 순정이 좋아 이러고 있잖아요. 실제로 순정 사운드가 괜찮아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순정이 94dB 정도 나오죠. 네. 아마. 근데 한국에서 커트라인이 아마 105dB로 네. 알고 있고 한참 낮죠. 일본 JMC의 기준이 95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는 뭐 어쨌든 일본에서 한계치까지 딱 찍고 나온 사운드고, 그리고 위바이크 같은 데 들어가서 어지간한 그 튜넘 머플러를 보더라도 걔네가 JMC 그 저기 차량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데시벨로 내는 거는 얘보다 소리가 작거나 비슷한 네.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면 뭐 굳이 저기 사일렌서 교체만 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이뻐가지고. 그렇죠. 이거랑 싱크가 네. 맞는 걸 찾기가 어려워. 사제 머플러들은 여기에 안 어울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런 예민함, 봐도. 이런 예민함이 있죠. 네. 근데 그런 거 상관없으신 분들은 그런 전통적인 뭐 요시무라의 원통형이나 뭐 오벌형 이런 걸 끼우시는데 이 차랑은 조금 안 맞는 구석이 있어요. 예. 굳이 저는 여기다가 어울리는 머플러를 찾자면 도레미 거. 도레미. 네 발짜리. 아, 그거 그렇죠. 정도는 해보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이제 승인이 안 나니까. 차가 그 가장 디자인적으로 조금 출발점이랄까? 그게 제가 듣기로는 이 탱크라고 들었어요. 탱크의 디멘션을 먼저 맞춰놓고 나서 다른 요소들을 그 비율을 맞춰가지고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탱크가 다른 차들보다 꽤 풍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정 상태에서 리그립은 나쁘지 않은 차량 같은데, 그래서 이게 좀 사진빨하고 좀 다른데 처음 보신 분들은 딱 보자마자 그 바이크의 연료 탱크를 보시면 차가 되게 크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다 그러더라고요. 예. 사진보다 너무 크다고. 예. 그리고 아 독특한 부분 하나 또 생각났습니다. 어디? 이게 클러치가 되게 가벼워요. 이지 클러치. 예. 네. 가볍죠. 이게 뭐 가와사키의 독특한 메커니즘이라고까지는 저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지인 중에 할리 스포스터 타시는 분이 네. 아우 그분이 제 차 클러치를 한번 잡아보시더니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솜털. 예. 지금 서스펜션 순정이시죠? 네, 순정이요. 예. 얘는 뭐 건들 게 없더라고요. 서스펜션도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네, 네. 앞에도 좋고 도립 저거. 네. 적당히 쫀쫀하면서 네. 네. 뭔가 그렇게 막 레이시하게 튀지도 않고 되게 중립점을 잘 찾아놓은 바이크 같아요. 프런트 포크는 보시다시피 도립이 순정이고요. 타이어는 한번 교환하셨네요? 네. 맥시스로. 맥시스. 사이드 돌기가 약간 있는 독특한 패턴이군요. 극도의 깔끔함을 추구하시는데 지금 매니폴더 제가 보기엔 깨끗한데 매니폴더가 약간 상해서 속이 상하시다고 말씀을. 지금 제가 가을 장마 때 일주일 동안 네네. 라이딩 해가지고 네. 살짝 색깔이 변색이 됐어요. 아 변색. 탁해졌다고 그래야 되나? 아, 원래는 예. 진짜 거울처럼 쨍했는데 예. 지금은 그냥 스뎅 그 난간 느낌? 네네네. 그런 거? 그럼 제 거 한번 볼까요? 네. 그렇지. 아, 예. 저도 원래 이렇게 쨍했는데. 예. 아. 근데 이런 재질이 어쩔 수 없이 뭐가 튀거나 하면 약간 고착도 잘 되는 것 같고. 저도 어제 여기 보면 미세하게 약간 때꾸정물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이게 박히더라고요, 거의. 예,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저는 약간 언더카울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저도. 언더카울을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5일 갈 때 되게 네. 힘들 것 같더라고요. 아 그냥 그 언더카울 떼고 가야 되는 거. 일본 오너들 보면 되게 언더카울 같은 거나 혹은 오버레이싱 그 프로텍터를 되게 많이 달더라고요. 그죠? 그거 다 하더라고요. 네. 인생 그거 그게 오버레이싱. 너무 예쁜데 쇳덩어리 두 개 가격이 너무 갈비뼈 두 개 50은 줘야 되죠 아마. 뭐 살펴볼 것들은 같이 살펴본 것 같아요. 예. 아! 저 하나 저기 얘기 안 한 거 있다. 클락션이 네. 그냥 지구백이랑 위치가 좀 달라요. 걔네들은 살짝 옆으로 네. 가 있고 얘는 딱 그 카울의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박혀 있어가지고 저는 이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정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소리가 조금 그 경박한 소리라서 저는 클락션을 바꾸고 싶은데 디자인적인 요소가 네. 요게 딱 그 어프 카울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네, 턱 밑에 점처럼 네.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예뻐서. 안전한 라이딩 무사복귀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같이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아, 별 말씀을요. 소소하게 정비하느라 열어놓고 할 일이 있고 옆에 카메라 맞춰놓고 한번 다시 이불을 제작을 해보시죠. 아, 그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해놓은 이야기 있습니다. 그 핸들 포지션도 살짝 낮고 시트 포지션도 조금 낮습니다. 맞아, 예, 맞아. 노멀 RS보다. 핵심이지. 예. 노멀 RS가 800, 850? 850입니까? 저도 기억이 잘. 예. 얘가 825인가 835인가 그랬죠? 네, 조금 낮잖아요. 15mm인가 하여튼 네. 20mm인가 그 정도가 일반 네이키드, 알레이키드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조금 더 낮고, 그래서 발 착지성이 살짝 좋아요. 예. 그래서 키가 좀 작으신 분들 중에 노멀 RS를 타시려는 분들은 로우 시트로 바꾸시기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아예 더 깎더라고요, 여기서. 아, 네. 더 깎더라고요.